퇴사강 챌린지를 하면서 대표가 된 손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퇴사강 챌린지 3기 참여했던 천다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에이터이자 PD, 예비 사업가, 강사, 컨설턴트, 심사위원, 디자이너, 마케터 남궁예지입니다. 희망을 이야기하는 강사 박자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차 수업 진행하는 피에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새내기 예비 강사고요. 제 이름은 정지훈입니다. 이 챌린지를 참여하게 됐고, 참여할 때는 제가 내 강의안을 먼저 준비만 해보자 했는데 이미 저는 챌린지만 따라했을 뿐인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이 퇴사강 챌린지로 제안서까지 만들고 저의 분야를 찾아가면서 현재는 진짜 너무도 행복하게도 매일매일 강의를 하고 있을 만큼 네,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손예진 대표님이 12년 동안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책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잘할 수 있게 그 내용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. 제가 챌린지 이후에 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찾아옵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.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. 블로그도 시작했고 프로필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명함도 받고 제가 대표님 챌린지 만나서 정말 빠르게 실행했어요. 퇴사강 챌 이후에 또 블로그 수업을 듣다 보니 공공기관 강의를 또 어제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에듀이너스와 함께한 2023년이다. 퇴사하고 나서 챌린지 듣고 요거 그 아람 강사님이 하시는 거 들으면서 요거 같이 했어요. 또 이준호 강사님 거를. 그리고 유튜버도 듣고 있어요. 그렇게 저는 에듀이너스 VYP 단골 고객이 됐습니다. 훨씬 강의 섭외율이 높아지는 거 경험을 해서 특히 이번 11월 달은 진짜 하루에도 막 두 건, 세 건 다닐 정도로 너무 바빴거든요. 근데 이게 전부 다 저는 이 에듀이너스쿨이 퇴사강 챌린지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챌린지를 시작을 하고 원래는 1회차를 저 24회까지 끌어올렸고요. 컨설팅도 10번 했고 포럼까지 갔거든요. 대표님의 목표가 월청강사 1000명 만들기인데 제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이거를 토대로 점점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강사로 저도 월천을 빨리 내년에는 찍는 게 목표입니다. 그리고 내년에 월천 강사 할 겁니다.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. 우리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